이번 시간엔 기세이 도후 야채와 달걀과 두부를 넣은 요리인데요. 일본의 오세치 요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신년 초에 먹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달걀과 두부 그리고 야채들을 넣어서 부쳐내거나 혹은 오븐에 쪄서 아니면 오븐에 구워서 이렇게 되는 요리인데요. 도시락 반찬으로도 굉장히 좋고 애기들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뭐 식재료가 다들 되게 흔한 거잖아요.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은 충분히 잘 예열을 해 주세요. 너무 센 불에 하시면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타기만 하니까 적당한 중약불에서 천천히 조금 예열을 해 주시고요. 식용유와 참기름을 조금 넣고 버섯 먼저 볶아줄 건데요. 버섯 넣기 전에 이쪽에 보시면 당근 있잖아요. 당근은 채로 곱게 슬라이스한 다음에 얇게 썰어 주시고요. 저는 분량 외에 소금 한 3분의 1 정도 티스푼에 소금을 뿌려서 숨이 죽으면 물에 살짝 씻어서 꼭 짜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저는 훨씬 더 맛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근을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해 두시면 특유의 향이 많이 빠져나가서 드실 수 있는 점꼭안 드시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팬에 식용유와 참기름을 제가 넣었죠? 거기에 이렇게 버섯을, 슬라이스한 버섯을 넣으시고요. 살짝 노릇하게 볶아주세요. 살짝 노릇노릇해지고요. 숨이 죽으면 여기에 미리 전처리해서 숨을 조금 죽여서 해놓은 당근을 넣고 한번 볶아줄 거예요. 같이 똑같이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돼요. 기름은 중간중간에 너무 모자란다 싶으시면 조금씩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참나물. 여기 보시면 두부가 있어요. 두부는 한번 물에다 헹군 다음에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무거운 걸 올려놓으시고 짜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부셔주신 후에 조금씩 손으로 부셔서 넣어주세요. 두부는 부침용 뭐다 괜찮아요. 찌개용 다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거 그냥 해서 만드시면 돼요. 수분만 조금 날려주시고요. 당근에 미리 밑간처럼 해서 살짝 절인 거니까 따로 간을 육에다가 직접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수분이 날아가는 동안에 설명 하나 드릴 건 계란 3개 가볍게 풀어주시고 여기에 미림, 이지방 다시. 이지방 다시 없으면 멸치 다시 괜찮고요. 이지방 다시를 넣어주는 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국간장. 국간장 없으면 이 정도는 진간장 넣어주셔도 돼요. 설탕. 이렇게 잘 섞어서 조금 있다가 여기 넣어줄 거예요. 예열을 하면, 잘하면 이렇게 팬에 누른 게 거의 없어요. 보이시죠? 저는 수분을 조금 더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고슬고슬하게 날아갔으면 여기에 달걀을 한 번에 넣지 마시고요. 잘 섞어주신 후에 한세번 정도에 나눠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섞고요. 이젠 불을 끄셔도 돼요. 살짝 뭉쳐지는 정도로만 넣어주시고요. 혹시 집에 오븐이 있으시면 230도에서 250 정도 예열해 주시고요. 만약에 오븐이 없으시면 이대로 그냥 팬에 그대로 구우시면 돼요. 지금 저는 불을 껐지만 팬에 살짝 구워주시는, 팬에 다 익을 정도로 구워주셔야 되는데 너무 크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팬에서 이렇게 펼쳐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혹시 뚜껑 있으시면 중간에 조금 뚜껁을 닫아서 안에까지 고루 익혀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오븐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라탕팬이나 오븐 용기에다가 밑에는 참기름 또는 식용유를 살짝 발라주세요. 그래야 설거지하기가 편하니까요. 혹은 이쪽에 위에다가 종이호일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펴서요. 오븐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세이 도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사실 거뭇거뭇한 게탄 거는 아닌데요.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나왔잖아요. 중간에 10분, 15분 정도 지난 후에 5분 사양에 따라서 위에 호일을 씌워주시면 이렇게 색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 호일 같은 거 이렇게 깔아서 밑에다 좀 깔아서 오일을 조금 칠해주시면 훨씬 들러붙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꺼내기도 용이하시고 예쁘게 모양 잡기도 편하니까 꼭 그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이건 잘뭐 썰어서 김밥 같은 거에 응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잘게 잘라서 예쁘게 잘라서 술안주나 아니면 도시락 반찬으로 싸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만들어 보고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조금 탔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아시죠? 맛은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